자, 드디어 허니문 레터의 마지막 에피소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제이드가 베케이션을 떠나서 특별 게스트로 우리 티라를 데려왔습니다. 환영합니다. Hi, my name is Tira. 티라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허니문 레터 되게 재밌게 보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아, 블라이미 데이트 중에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 지난주에 너무 아련하게 이렇게 비행장에서 빠이빠이 해가지고. 아까 우리도 그 말했을 때 아직 군인이니까 그래서 남친이 근대 가야 하고 저 부산 가서 잠깐 안 하고 이제 안녕 또 서울 다시 내리고 그래서 와딱 이런 느낌 있구나. 롱 디스턴스 커플 느낌. 네. 이 둘의 마음을 진짜 완전히 이해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달콤한 2박 3일간의 신혼생활을 끝나고 우리 블라이미 크루가 두 사람을 만나러 갔다고 해요. 둘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지. 제 생각에는 누나를 다시 만나면 약간 프렌십도 아니고 썸도 아니고 약간 중간에 그런 딱그 사이인 것 같아요. 설렘이 남아있다는 좀 애매한데? 설렘이 남아 있나? I'm doing fine. Yes.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많고. 뭐, 저는 제 일적으로 미팅도 하고, 뭐, 오디션도 보고, 뭐, 이러면서 지냈죠. 일상으로 돌아왔다. Yes, of course. 네, 연락했어요. After the honeymoon trip, until now, I keep contact. 누나. 너 시험 끝나면 보자, 막 이러면서, 보기로도 약속을 정했고. 누나가 서울 갔거든요. 그래서 군대 쪽으로 같이 놀자요. 그냥 맥이 너무 좋은 사람이기에 그냥 이성적인 친구가 아니라도 계속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아, 잠시만. 아, 저는 조금 애매한데. 친구라니? 그러니까. 원래 확정적이지 않은 관계에서는 누구나 한발 빼놓거든요. 그런 거죠? 그런 상태 아닐까? Sometimes I just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누나 생각. 그 촬영했을 때 누나 막 웃었잖아요. 그 생각이 있었어요. 누나의 오늘 모습. 누나 생각. 크린지. 공부해야지. 왜 누나 생각이야? 누나 웃는 모습. 아니 그래도 촬영 끝났는데 생각이 났다는 거 완전 그랬나 했어. 메모리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메모리? 아, 추억이. 처음 만났을 때 만드는 거. 애청자야. I remember this. These two birds. 내가 얘랑 이렇게 친했었나? Of course, it's bring memories. And 누나가 너무 행복해 보여 여기.
아,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질문 아니야? 맥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뭐 다 열려 있거든요. 친구도 괜찮고 썸도 괜찮고. 썸도 아니고 약간 중간에 그런 딱 그 사이인 것 같아요. But I think it's more than friendship. Yeah, that's 100% sure. It's more than friendship. 지금 저희가 가상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결혼이 끝났으니까 둘은 사실상 남남이란 말이야. 근데 그린파스를 선택을 하면은 둘이 이제 서로 호감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연인이 되든 말든 그것은 둘의 선택이다. 마음이 그 정도는 아니고 친구로 지내고 싶으면 레드박스를 선택하는 거구나. 그냥 그린파스 선택해. 그린파스 선택해. 레드박스에 메모를 넣고 씰? 한다고? 너무 잔인해! 아 이거 어렵다 근데 그러게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거 맞아요. 아, 한 명이 그린 선택했는데 상대방이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상처받아. 이게 맥이 만약에 내가 그린을 했는데 맥이 레드를 하면 전 참 초량할 것 같아서 잘 모르겠지만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로 가는데? 그린? 이거 선택. 할게. 역시. I wanna know more about her. 박스 안에 핸드폰이 들어있었어. Please call and say and express your feeling. How do you want me to express my feeling? 막상 누나한테 제 마음을 알려주니까 좀 어색하네요. 고민이 되네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박스를 골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전화는 받아야 되는데 나 사실 레드 골랐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네. 근데 약간 픽업 아닐까요? Wondering if thousands of miles away the sky should... 아, 죄송한데 저 레드... 깊은 한숨. 긴장돼. 손에 땀나. 맵 진짜 긴장해 보이는데요? 여기로 오는데? 헬로? 여보세요? 받았어? 뭐? 루나. 응? 잘 지내고 있지? 응, 잘 지내고 있지. 제주도 날씨는 어때? 나 오늘 따뜻해. 따뜻해? 가고 싶다. 그래서 너는 어디? 너 건대 쪽이야? 응, 건대 쪽이지. 만날 곳, 그치? 응. 만나는 거 오늘 안에 알아볼게, 맛집. 아, 좋아. 나도 찾아볼게. 아, 내가 찾아볼게. 알겠어. 누나는 그냥 잘 보기만 해. 알겠어, 고마워. 아, 맥 뭐야? 너 그냥 오기만 해? 그리고 난 아까 인터뷰를 했을 때
졸업식 박스를 준비했거든요. 내가 말했어. 먼저 말해줬어. 아. 왜냐면 나는 솔직히 누나한테 더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알아주고 싶기도 하니까 그래서 선택했어. 지금 은세는 뭘 선택했는지 안 나왔거든요. 나는 무슨 박스를 선택했을 것 같아? 나는 졸업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지만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뭘 선택할까? 이걸 선택했습니다. 역시! 모르겠고 그냥 내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좋게 되면 좋은 거고 걔도 만약에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맞아. 그래? 응. 같은 마음이네. 응. 좋네. 통했네. 나는 왜 선택했냐면 네, 말해주세요. 네, 말해줄게요. 너가 일단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난 느꼈고 와우. 그건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알지. 더 알아보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그랬어. 둘이 완전 똑같은 마음이네. 다행이네. 우리 또 알아보자. 알겠어. 부끄럽다. 나도 부끄럽다. 근데 동화하는 거 처음인데 누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 아니 전화 통화로도 사람을 녹이나요? 아 이런 거네. 원래 같이 있을 때는 막 이런 거 해주고 막 못하니까 이제 목소리네 좋네. 이게 맥이지 그치? 멜팅 아니고 맥팅. 맥팅. 뭐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자. 또 얘기를 하자.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한테도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어떡해. 미쳤어. 나 왔어. 어떡해.
연출인데 누나가 몰라요. 그래서 좀 이따가 만나면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하네요. 완전 서프라이즈 이벤트! 뭐야! 오분거리라 건배의 바다가 있었어요. 와, 지금 은센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진짜 전혀 모르고 있었나봐. 대박. 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한테도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거를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어,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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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미쳤어. 진짜 놀랐어. 진짜 놀랐어. 어떡해, 우는 거 아니야? 제주도 약속하네. 미쳤어, 어떡해. 야, 나 생각도 못했어, 어떡해. 근데 진짜 당황했다. 진짜 몰랐나 보다. 아, 나 깜짝 놀랐어. 만나자마자 깜짝이야. 반갑다 진짜. 헐. 대박이다. 이게 뭐야. 헐, 왔구나. 몰랐어, 어떡해. 다들 비밀로. 오, 진짜. 보고 싶었어. 머리 예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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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됐다. 목소리 예뻐. 머리 예뻐. 더. 어, 칭찬 폭격기. 어, 기고 있네. 반지! 난 사라졌어. 어, 그치. 좋아하나 봐. 응, 예뻐. 어떡해. 좋다, 반갑다. 만나니까. 얘 볼 수 있겠네. 어, 너만 뭐. 된다면. 뭐야, 부끄럽게. 아, 지금 둘이 진짜 어색한, 진짜 새로 시작하는 썸 타는 연인 같아. 일 할 때 너무 어색하죠. 그때 좀 그냥 보고 웃기만 해. 근데 그게 왜 막 설라고 그런지 모르겠어. 결국 둘이 그렇게 좋아하는 산책을 제주도에서 하네요. We have one meet. Love. 아,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허니문 레터 시리즈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끝이지만 사실 끝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치. 둘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고, 사실 블라이미가 그 뒤에 진짜로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까지 이렇게 관여를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죠. 둘한테 이제 맡기는 거죠. 그렇긴 한데, 왜 끝이냐고. 그래도 이건 끝이 아니지. 우리 안 해야지.
지금까지 봤던 이런 블라인드데이 시리즈 중에 7 레벨이 제일 높았던 시리즈가 아니었나. 저 진짜로 사귀면 좋겠네. 진짜. 시청자의 마인드. 아 이제 또 12월인데 여러분들 허니문 레터 계속 정주행하시면서 따뜻하고 달콤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허니문 레터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티라도 감사해요. 저희는 또 다른 재밌는 시리즈로 기대합니다. 감정에 순수 말해도 Seems like I just can't let go After all we've been through Can we stay